좋은데요. 자, 길게 돌아서 올라갑니다. 자, 놓치지 않았습니다. 자, 살짝 끌림을 이용하다 보니까 자, 일적구 두께를 많이 사용할 필요가 없었어요. 네. 그러므로 마지막 쿠션에서 일적구가 리버스 핸드로 올라오면서 바깥 돌리기 잘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. 두 가지 다 선택권이 있는데 조금 긴 쪽을 네. 김가영 선수는 선택했네요. 바깥으로 돌아서 머리 회전 받았습니다. 네, 연속 득점. 조금은 강했지만은 그래도 득점 이후에 자. 자, 옆돌리기. 득점. 원쿠션까지 딱 분리만 시켜주는 옆돌려치기였는데 아 정말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. 자. 지금 아, 두 점짜리로 가죠. 길게 지금 뱅크샷인데 잡고 자 늘어집니다. 네 회전 있어요. 네 득점 갑니다. 잘 만들어냈죠. 네 이 각도를 만들어낸 것보다 이 초이스를 했다는 것이 정말 저는 박수를 주고 싶네요. 네 여기서 회전력이 극대화돼야 돼요. 네. 자, 안착했습니다. 네. 이렇게 많이 맞춰서 회전력을 살리는 과정이 있고, 자 좁은 각도에 얇게 맞춰서 좁은 각도로 형성시키는 또 바깥 돌리기가 있었지만, 김가영 선수는 회전력을 잘 사용한 선수입니다. 빗겨치기로 갑니다. 자, 남공과 키스 풀어내고 득점으로 연결. 득점. 어제 준결승전에서는 조금은 흔들린 모습도 보여줬었지만은 오늘 결승전에서 오, 정말 김가영 선수의 컨디션은 최고인 것 같습니다. 자, 대회전 갑니다. 와 코너 네 득점. 이적구가 얇게 맞으면서 다음 포지션도 아주 좋은 옆돌려치기 잘 만들었습니다. 자 동점까지 다시 끌고 갑니다. 돌리기 연이은 득점. 한 번 더 옆 돌려치기. 자, 좁은 각 쪽을 선택할지 바라보는 시선은 지금 왼쪽으로 긴 각을 선택한 것 같아요. 이 선택은 득점 되고 나서 자 1, 2적구가 한쪽에 몰릴 네.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자 옆돌리기 득점. 다음 공격을 2점제를 한번 바라보고 시도했던 옆돌리기인데 너무 얇았어요. 자 두 점을 앞서 나갑니다.
돌리기로. 접근합니다. 다시 이어갑니다. 연속 속격이. 방금 옆돌리기는 회전을 다 주지 않고 자 원팁 정도의 회전을 가지고 내 수구의 밀림만 이용한 자 엄청난 각도를 그려낸 공격이었습니다. 비껴치기 길게. 루트를 선택했어요. 네. 일반적으로는 얇은 두께로 비껴치기 길게 많이 가지만은 역시 네. 스롱피아비 선수는 임팩트를 활용을 잘하고 있는 선수입니다. 자, 다섯 개 연속 뽑아냈고 자, 바깥으로 길게. 네, 좋아요. 끝까지 큐를 밀어주는 자신감. 자, 두 점을 남겨놓고 있는 스롱피아비. 자, 세트포인트를 잡아냅니다. 그래도 편하게 나와 있는 배치의 이 바깥 돌리기는 편안하게 잘 만들어내고 있어요. 조금은 강해야 돼요. 너무 부드러우면은 또 원쿠션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옆 돌리기. 스롱피아비 11대 4. 이 세트를 잡아냅니다.